지금 가족들 사주를 보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.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보다는 직장에 있으셔야 될 분으로 보여요. 직장 네. 다니세요? 네. 뭐 내외간의 문서운으로 따져서 뭐 이동, 이사 이런 것도 예견된 것 같진 않고 없죠? 네, 없어요. 그렇다고 본인이 문서운이 있는데 뭘 창업하실 건 아니야. 네. 애들 어디 아파요? 멀쩡한데? 네, 괜찮아요. 왜 왔어요? 사실은 제가 재운 가정이거든요. 저희 아들이 제가 데리고 왔고 이제 딸을 신랑 쪽에서 데리고 온 애예요. 근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자고 저한테 저 목을 맨 상태였고 근데 분명히 결혼할 때 딸을 엄마 쪽에 주고 온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어요.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. 응? 계속 같이 사는데 뭐 문제 있어요? 아니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진짜 머리카락 많이 빠지고 제가 지금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지고 밥을 정말 많이 먹어요. 저희 아들보다 더 많이 먹어요. 무슨 걸신 들린 것 같이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고 거기다가 지금 한참 생리를 시작했거든요. 생리하면서 이불에 생리혈을 다 묻혀놓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이불 빨래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개거리 지금 다 해주고 있고 제가 친엄마가 아니잖아요. 거기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.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학원을 지금 몇 개를 다니는 줄 알아요? 학원을? 엄마! 엄마 애기는 학원 안 다녀요? 학원 다니죠. 그 학원비는 누가 줘요? 신랑 쪽에서 주는데. 그럼 걔 학원비는 누가 줘요? 엄마가 줘요? 신랑이 줘요? 당연히 저희 신랑이 내고 있죠. 근데 왜? 아니 근데 애가 원래 엄마가 데려가기로 한 애잖아요. 근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얘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하나 저희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.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. 아니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신랑은 얘를 보낼 생각이 진짜 용구나 너 믿고 내가 없는지. 한 소리 할게야 이런 ㅅㅂ이네 이거 에? 야 너가 계모라는 거야, 너 같은 애가. 어? 그러면 네가 이혼하지? 왜? 그 서방되는 사람은 데리고 살만하냐? 아니, 결혼 전에 약속을 했다니까요. 분명히 애를 엄마한테 보내는 걸로. 넌 세상사 다 약속대로 계획대로 되냐? 아니, 하다 못해! 어린애야! 만약에 얘가 네 딸이었다고 생각해봐. 어? 이제 사춘기 생리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애가 자면서 이불에 좀 무척기로서니 네가 그따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? 네가 그러겠어? 네 새끼면? 야! 내 새끼면 네 새끼가 밥을 많이 처먹어봐. 오냐오냐 이쁘지? 어구어구 내 새끼겠지? 어? 야!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그렇지. 말 그대로 재혼 가정이면 그집 어른도 내 부모로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데려온 새끼도 내 새끼로 받아주는 거지. 때가 안 맞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갈 지연정. 네가 그러면 이것도 내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. 어?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애를 상대로 뭐가 어째? 야, 이 남편 번호 몇 번이야? 아니, 선생님, 그러면 제 인생은요? 아니, 네 인생 따질 것 같으면 이혼해! 저 5년 참았어요. 아니, 10년 참기 전에 이혼하라고. 내가 보기에는 애 아빠가 얘안 낳아. 그래서 이혼해, 그러면. 이혼해라! 지금 애 아빠가 안 보내는 거예요, 얘를? 굳이 보낼 이유가 없어! 너가 보기에 애 아빠가 애 싫어하디? 야, 그래도 그 아빠는 네 새끼를, 자기가 낳은 새끼 마냥 애지중지 이뻐하는데 너는 왜 못해?
아니 뭐 애지중지 이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뻐하잖아. 배우고 싶다는 거 다 가르치고 어? 굶기기를 했어. 아니면은 여행을 안 데리고 다녔어. 필요한 걸 안 사주기를 했어. 애한테 손찌검을 했어. 말을 함부로 하기를 했어. 지가 낳은 새끼한테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? 그 남자는 네 새끼한테 할 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? 제가 5년을 했어요. 시끄러 이년아! 앞으로 이딸년 시집 보낼 생각 없으면 네가 이혼해. 너 같은 년은 이혼해야겠다 이년아. 그 남자가 너 이런 거 아냐 모르냐? 어? 몰라 모르겠지. 빙신 같은 놈이니까 너 같은 년을 어? 새어머니라 생치고 그러고 살겠지. 야!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얘 언제 떨궈져 나가냐고 그거 물으려 그래? 너가 가래 너가 가. 네가 가라. 네가 가. 야, 옌병하고 앉았네.